그럼 이러한 전선에는 그죠? 예,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선과 케이블의 구비 조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섯 가지는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뭐예요? 도전율이 크다. 고유저항이 작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도전율이라는 거. 시그마는 그죠? 로우 분의 1. 고유저항분의 1이다. 이거 뭐 알고 계시죠? 도전율은 고유저항에 반비례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 저항값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그죠? 얘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죠? P는 I 제곱에 R로. 그죠? 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값은 가능한 한, 예, 작아야 한다. 저항값이 작아야 된다는 건 고유저항은 계속 작아야 한다. 그렇다는 건 예, 도전율은 그죠? 우리 도전율은 커야 한다. 그죠? 당연히 1번은 매우 중요한 우리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케이블, 전선, 절연 전선, 뭐 나전선 사용할 때 그죠? 우리 시공하기도 편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가열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 강도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우리가 기계적인 강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와 예, 가열성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2번에 이제 구비 조건이 되겠고요. 3번은요. 이렇게 설치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예,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오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비중이 작아야 한다. 4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공 전선로로 사용해야 되려면 그래서 공중에 매달아 놔야 되죠. 예, 그렇다는 건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내가 들고 다녀야 되죠. 시공할 때. 그러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전율이 커야 된다. 고유저항이 작아야 한다. 기계적인 강도 커야 되고, 가열성이 풍부해야 되고, 내구성이 커야 되고, 비중이 작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시공이 편리하고 보수가 편리하다.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 당연히 따라붙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량으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우리 전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우리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다음 회선 중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인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화돼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전선의 종류와 용도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선의 종류와 용도에서 우리 절연 전선이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절연 전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OW 그다음에 DV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명칭 그리고 약칭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CV, EV, 뭐 VV, 뭐 CVV, 그다음에 OW, DV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면에 표기하기 위한 약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설명한 게 우리 명칭 또는 적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되는데요. 명칭과 약칭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거꼭이 절연 전선에서는 OW하고 DV 전선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절연 전선이란 예, 나도체, 도체를 한번 절연 피복한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600볼트 이하의 옥내배선에 주로 사용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OW 전선, 옥외용 빈일 절연 전선이다. DV 전선은 인입용 빈일 절연 전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OW 전선은 배전선로에 주로 사용하고 DV 전선은 전선로로 주로 사용한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전선의 네, 종류와 용도가 되겠습니다. 절연 전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